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좀 만듭니다. 지난주에 기업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가장 많이 산 회사 탑5예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읽읍시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도 권장도 아니고요.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들을. 그리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이거 인지하시고요. 뭐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인텔이에요. 예. 인텔에 어떤 보드 멤버가 가장 처음으로 자기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매수를 했냐면은 한 25만 불 정도 자기 주식을 매집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대략 한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텔의 보드 멤버가 자기 주식을 대량 매집을 했다. 인텔은 뭐 어떤 회사인지 뭐잘 아시죠, 그쵸? 예, 뭐 프로세서 칩 만드는 CPU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요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인텔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넘어갑시다. 한 3억 원어치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고라는 회사예요. 고고. 고고는 인플라이트 인터넷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내에 그 와이파이 같은 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드 멤버가 대략 한 57만 2천 주 57만 불어치 매집을 했다.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대략 한 6억 6천 정도 되겠죠. 그쵸? 네. 이 정도 샀는데, 여기서 누가 샀냐면은, 예전에, AAL, American Airline, 이전 CEO 출신이에요. CEO 출신, Robert Kendal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Crandall. 유명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57만 불어치 지난주에 엄청나게 샀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그 6개월 만에, 두 번째, 자기 주식, 매집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뭐, 주가가 1년치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뭐, 한 5월달 요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쵸? 지금 12불 하니까 요때가 한 3불 했으면 한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쵸? 예. 근데, 6개월 만에 또 매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는 요렇게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나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메소나이트 인터내셔널 이거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퍼시스 이런 회사 있죠? 예, 뭐 사무실 레노베이션 하거나 뭔가 인사 발표가 돼 갖고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뭐그 조직에 따라서 내부 공간 뭐좀 조정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런 걸또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메소나이트 인터내셔널 회사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지금 레지던셜 집 안에 있는 그 구조 가구 이런 걸뭐 배치해주고 디자인해주고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개인 집도 하지만은 주로 콜프 쪽으로 많이 하죠. 예, 기업 대상으로. 그래서 빌딩용, 집안용. 그래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 새로운 보드 멤버가 1.2 밀리언, 120만 불어치 처음으로 자기 주식을 매집했답니다. 이거 120만 불이면 대략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쵸? 115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요것도 보면은, 최근에 그 하우징 붐, 그쵸? 그 부동산 쪽이 워낙 잘 되면서, 이쪽도 쫙, 완만하게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다. 이 티커가 도예요, 도. 문짝.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었고, 내부 보드 멤버가 120만 불어치 샀다. 이런 회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루패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루패니언은 뭐냐면은 반려동물
보험회사예요. 반려동물용 보험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렇게 이 반려동물하고 주인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죠. 이 강아지는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강아지 참 좋아하는데 되게 이게 보면 되게 순한 강아지 같아요, 그렇죠? 이쁩니다. 물론 이제 이쁜 강아지를 갖고 이렇게 그 회사 홈페이지 모델로 썼겠지만은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여성 보드 멤버가 있거든요. 그 여성 보드 멤버가 대략 1.4 1년 어치 자기 주식을 매집했다. 그러면 대략 한 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또 여성 임원은 자기 옵션도 좀 행사를 했나 봐요. 옵션 행사한다는 건더살수 있는 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은 1년치로 보면 한30몇 불에서 그쵸. 쭉 지금 올라왔죠, 이렇게.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모르겠어요. 이쪽 시장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동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추위도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죠? 펫코. 예, 그 이제 티커가 우프거든요. 우프. 예.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자기네들 펫푸드를 팔면서도 아마 이쪽 보험 쪽으로도 진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트루페니언이라는 회사도 나름의 경쟁 상대가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고 지금 내부 보드 멤버가 지난주에 140만 불어치 매집을 했다. 네, 그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쁩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게임 회사죠. 여기에 보드 멤버가 대략 1.9밀리언, 그럼 190만 불어치의 자기네 회사 주식을 샀다. 자기 회사 주식 샀다. 요게 대략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보면 뭐 1년치로 보면은 70불 뭐 초중반에서 지금 90불 초중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게임 회사 주식들은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게임이 잘 나와야 대박을 칩니다. 예. 근데 게임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망가져요. 그래서 게임 회사 주식들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물론 이제 와우, 그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것도 이제 유명하지만 콜 오브 듀티로 가장 유명해요. 예. 그래서 콜 오브 듀티가 실은 좀 망해가고 있었어요. 망해가고 있다가 2, 3년 전에 망해가고 있다가 이 워존이라는 무료 프리 투 플레이 무료 게임이 딱 나오면서 완전히 그 회사를 살려줬어요. 이게 원래는 이콜 오브 듀티라는 시리즈로 계속 연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뭐 3, 4년 전부터 맨날 똑같은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테마로 이콜 오브 듀티 게임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갖고 점점점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Modern Warfare 2019라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그냥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여기에 또이 Warzone 같은 배틀 로얄 게임을 무료로 내놓으면서 살아났어요. 정말 살아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은 완전 꼬라박았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워존이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내부 보드 멤버가 22억 원어치 자기네 회사 주식을 열심히 매집했다, 지난주에.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